안녕하세요. 옷장수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원피스의 20주년을 맞이해서 출시된 제품이죠. 네, 원피스 반다이 타마시네이션에서 출시된 20주년 기념작, 네, 토니토니 초퍼, 네, 그 피가츠 제로 제품입니다. 뭐, 애초에 원피스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박스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전에 이제 다른 캐릭터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연속적으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캐릭터는 자, 20주년 기념작으로 전체 이런 바다색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념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얼굴 표정이 또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지난 제품에 이제 브룩, 그 루피의 그 나미 제품 같은 경우는 브룩에 껴져 있었고 이렇게 새 제품이 먼저 출시가 됐었고 그 다음으로 출시된 게 지금 자 조로 그 다음에 프랭크 그리고 초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조로 다음에 지금 초파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프랭크 제품에 추가적인 얼굴이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웃고 있는 모습 무척 귀여운데요. 나중에 한번 교환해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박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박스는 위에서 열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열면, 네, 캐릭터를 이렇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꺼내봤고요. 뭐, 설명서도 같이 들어있는데, 설명서는 밑에 발판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이제 끼는지, 그 다음에 별매로 얼굴 표정이 판매되고 있다. 이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 부분이 이렇게 빠지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여기도 지금 박스에 테이프가 붙어있기 때문에 테이프를 제거를 하고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초파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드에 바로 결속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스탠드에서 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잘 빠지는데 네,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탠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추가적으로 지금 부품이 들어 있어서 교체를 하라고 한 것으로 보여요. 자, 추가 부품이 여기 들어 있는데 이제 밑에 요걸 빼고 뭐이 자체도 쓰기 때문에 빼고 요걸 꽂으면 이제 고정이 된다. 그냥 이 뭐랄까 스탠디로서가 아니라 그냥 이 발판이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스탠디만 놓을 때는 요걸 꽂아서 고정을 하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초퍼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또잘 나와 있어서 뭐또 그리고 이 망토가 다리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디가 없어도 충분히 세워놓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위에 지금 보석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지금 이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 때문에 무척이나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이죠? 귀여움이 느껴지죠? 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목을 뺄 수가 있어요. 자, 분리가 가능하고 얼굴 표정도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니까 얼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빠지고요. 그리고 모자 부분도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추가 결속이 가능하다. 그, 뭐, 관절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속을 해놓으면 결속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프랭크를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 얼굴 한번 교체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프랭크를 개봉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무척 귀엽네요. 정말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귀여운 모습을 자 추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뭐더할 말은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자 추가 영상으로 자세한 모습은 만나보도록 할게요.